안녕하세요. 강론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리뷰한다고 테스트기인데 GD128이에요. 걔가 촬영 끝나고 나서 최저가를 찾아본다고 알리에 검색하다 보니까 저는 약 5만 몇천원 주고 구매했는데 알리에 검색하다 보니까 택도 없게 똑같은 제품인데 17,315원짜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보를 저희 카페에다가 하고 유튜브 커뮤니케이션에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소통의 카페에 여기 올렸죠. 긴급 공지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구매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 올려서 제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하고 실제 왜냐면 제가 안 사고 가면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 제품을 이제 정가 주고 사가지고 편집하면서 이거 이제 봤는데 이 제품 요 링크 같이 공유해 드리는데 이 제품 판매하는 분이 상점이 후기나 별점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댓글 중에 보면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한 번씩 이런 분이 있대요. 왜냐면 상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상점에 들어가 보니까 말도 안 되게 EP솔라 MPPT도 엄청나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팔고 있어요.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 또 파워 스플라이어 이 제품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나니까 우리 카페에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 배터리도 이제 정보를 주시더라고. 가격이 가격 올랐다. 35,000원으로 지금 35,000원 가격이 올랐거든요. 제가 살 때는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자 보시면 저는 요거 똑같은 게 17,745원 구매해가지고 지금 주문을 해놨어. 근데 이게 35,489원으로 지금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정말 이 금액이 살수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식으로 몇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해가지고 요것도 다시 구매했거든, 한 개. 그래가지고 정말 도착할까? 정말 한국에 도착할까? 그거 정상적으로 제품이 올까? 한번 기다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정기 영상 업로드 날짜가 아니고 지금 내가 구매한 것까지만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가 유튜브에 업로드 바로 할 거고, 왜냐면 지금 살 생각 있는 분, 뭐돈 날린다 생각하고 뭐 구매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보기에 링크 주소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도착하면 대박이죠. 안 오더라도 알리기 때문에 클레임 걸어가지고 다시 돈은 환불받는데 별로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는 난중에 도착하면 제가 다시 영상 촬영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하게 한번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립니다. 뭐 저하고 비슷한 성격, 정말 돈 날리 생각하고 안 그러면 돈 약간 장기 생각하고 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영상 업로드 합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